넘치는 끼는 옵션. 안구를 정화시키는 훈훈한 스타 패밀리. 친구는 제 2년 후배 자이자이 자시가의 동안인데요. 네. 허경환 씨 지난주에 한 프로그램에 미모의 여동생과 함께 출연했는데요. 네, 이 여동생의 오빠 못지않은 넘치는 끼를 선보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. 허경환 유행가 대세인 거 모르니? 아, 혹시 여동생 만나러 가나요? 아, 제가 눈길을 뚫고 달려서 간 곳은 경환인데요, 경환이. 그렇습니다. 네. 허경환 씨를 만났습니다. 오. 누군지 모르니? 저는 어릴 때는 그 사실 그렇게 막 잘생기고 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했고 우리 동생이 참 예뻤어요. 최근에 방송 나오고 이제 좀 이슈가 좀 막 좀 되긴 됐어요. 근데 방송 나오고부터 지금 막 운동도 많이 하고 급 다이어트하고 올 설에도 많이 안 먹더라고요. 아, 사진만 보면 연인 사이인 줄 알겠어요. 나이 차이도 두 살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요. 그래서 생긴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죠. 제가 또 키도 좀 우리 동생하고 키가 되게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근데 저보다는 우리 동생이 누나라고 많이 했었고 그리고 우리 동생 친구들이 저를 좀 좋아하는 친구도 몇 명 있었고 근데 우리 동생이 좀 다단하고 경환이 동생분 방송 나오는 거 봤거든요. 볼수록 참 정이 가는 게 한번 만나서 에스프레소 한잔 하고 싶네요. 오! 아니 저 못다 대고 지금 너무 봐요. 지금 뭐 선배 고모고 저기 우리 동생이 걸려 있으면 선배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니 돼요 선배. 아우 경환아 미안해. 소개는 시켜달라지 않을게. 경환 씨가 동생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. 혹시 내 헛바람 들어가지고 뭐 연예인이 된다거나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남자친구랑 잘 만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리고 오빠랑 정말 행복하게 살자. 올해 복 많이 받고. 아, 오빠가 보수적이에요. 네네. 아직도 남은 수가 있나 봐요. 아니야. 뭐 허경환 씨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네요. 자 다음 주인공으로.